2015년 이전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바 var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. 그런데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a 메시지를 지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하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이가 나와요. 지금 보면은 이 변수 메시지는 지금 블럭 안이잖아요. 여기 블럭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는 얘를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변수를 얘가 다시 엎어 써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이거 언어상의 어떤 결함이었죠. 그런데 이제 뭐 let을 쓰는 바람에 이제 2015년부터는 let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메시지는 하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니까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어떤 펑션을 또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펑션 그릿에서 이렇게 두면은 이번에 메시지가 또 하이가 나와요. 같은 바라에다 보죠. 그래서 이 바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 이 스코프 개념이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이제 레스로 바뀌면서 깔끔하게 예,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제 하이가 나오죠. 그죠? 펑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되고 있고, 그래서 블럭 여기 블럭과 블럭 외부가 완전히 차단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웬만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를 쓰지 마십시오. 바를 쓰지 말고 변수는 let으로 쓰십시오. 그리고 나중에 우리 const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const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 메시지는 let 대신에 const를 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const는 조금 좀 다른 let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const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bar를 쓰지 말고 let과 const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